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재미난 상황이 벌어져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면서 일어난 해프닝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강생분에게 카톡을 하나 받습니다. 용쌤 질문드립니다. 오늘 경매 입찰 들어가는데요. 오전 9시 15분에 카톡을 주셨어요.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걸려 있대요. 이렇게 가등기가 걸려 있을 때 혹시라도 문제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를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분은 지분 물건은 처음 도전이라고 합니다. 멋진 도전 응원 드리고요. 한번 물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월드 메르디앙이라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1억 4,800인데 1억 36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총 4명이 입찰을 했네요. 1등이 1억 2,555만 원, 2등하고는 655만 원 차이였습니다. 살펴볼게요. 근데 가격 시점, 감정평가를 한 시점이 언제예요? 2019년 10월 25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감정평가를 했죠. 현재 시세와 맞는지 잘 살펴본 다음에 입찰가를 정하셔야 돼요. 또 빨간색으로 지분 경매로 2분의 1만 진행합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임차인 또는 대항력 여부 중요하잖아요. 근데 100땡땡이란 분이 공유자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지에 채무자가 살거나 공유자가 살면 대항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소멸 여부 쭉 보면 채권 총액이 1억 2천이네요. 뭐 명세서 요약사항에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우선 매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관리비 미납은 딱히 없습니다. 이 집에서 잘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죠. 그리고 뭐 초록마을 부영 아파트와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가 같이 함께 대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없는 건좀 아쉽네요. 그리고 주요 등기사항 요약 보니까 2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갑구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김땡땡 2분의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 데 있어서 가등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백 누구누구잖아요. 공유자가. 가등기권자가 백도 누구누구예요. 제가 봤을 땐 이분의 따님으로 추측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 우선 용쌤 오늘 입찰한 거 패찰했습니다.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오전에 급하게 문의드렸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몇등 했냐고 여쭤봤는데 3등을 했대요. 근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 들어왔는데 공유자가 아니라 가등기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러 왔어요. 근데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겠죠. 집행관님은 당연히 안 받아주시고 낙찰자에게 낙찰 확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유자들이 생각보다 우선 매수 방법이 숙지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좌절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기사회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채권 최고액 1억 2천이 걸려 있잖아요. 보통 120%로 설정하니까 1억 정도가 채무 금액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경매를 취하시켜 달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우선 취하시키면 낙찰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죠. 그리고 이 김땡땡 이분과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2분의 지분을 가등기권자가 사와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잘 알아야만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합시다. 오늘은 짤막하게 영상 올려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